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목표가 이상으로 좀 상승을 해서 간단하게 AS 개념으로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6월 23일 날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이상 이제 30% 이상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12%, 13%가량 좀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준 뒤에 다시 한번 좀 눌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꼬리 물량에서 지금 조금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그대로 매수한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0원, 요 이제 목표가 부근에서는 이제 수익을 한 25%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절반은 그 절반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이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익 보존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제시를 드리니까 이 가격 라인 체크해 두신 다음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기업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특수 차량 제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첨단 한국형 앰뷸런스와 복지 차량, 암검진 및 이제 전문 진료 차량 그리고 냉동 탑차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쿠팡 물류 생산, 물류차 생산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질병, 코로나 백신 수입 유통 국방부에서 이제 유통 특수 차량을 80%나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글로벌 질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음악병실이라든지 음악 구급차 섹터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추가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질병 테마뿐만 아니라 지금 폭염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오텍 캐리어 그리고 오텍 캐리어 냉장을 계열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에어컨 부문의 실적이 이제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품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동형 에어컨, 뭐 창문형 에어컨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가정용의 이제 에어컨 판매가 이제 증가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 특정 이제 구간을 이제 횡보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한번 눌림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눌림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500원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매수해서 이제 충분히 단기간 안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오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